엉덩이 붙였습니다. 우리 상의 탈이 하면 하트 타투가 있는 거지. 그래서 타투샵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간상 여권상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럼 무리겠구나. 그러면 이제 눈패팅이 어떨까? 처음 봤는데 나름 훌쩍 스러운 것 같습니다. 새로운 말 같습니다.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눈패팅이었습니다. 왜냐면 뭐 두 가지를 잘 못해요 한 번에. 다른 조그맣고 이제 좀 귀여운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약간 못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좀 약간 제 가사처럼 약간 쫄아서 해가지고 좀 더 씩씩하게 했어야 하나 싶긴 하지만 모자를 쓰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보신 분들이 즐거웠으면 된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 저희 하트 이벤트 잘 보셨나요?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. 제 도토리 가방에 제 하트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. 여러분들께 이 하트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잘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몹시 뿌듯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있던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봐 주신 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아듀! 아, 여러분 저희 하트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트!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이번에 하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하트 이벤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제 저희가 이번 MBC에서 어떻게 팬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약간 이번에 주제는 팬 우리 아미분들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, 할 수 있을까 해서 진영의 그 이제 월드 투어 할 때 하트 이벤트를 덕분에 저희가 하트 이벤트를 우리가 국민보다 고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팬분들이 엄청 깜짝 놀라셨어요. 그냥 우와 태영아 하면서 막 약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 오늘 이렇게 고민보다 고로 하트 이벤트 하게 됐어요. 이제 연말 마지막 무대니까 리허설 때 잘 붙었다가 산업 때 안 붙었어요. 그래서 한번 실수를 했었는데 바닥도 찐득하고 그 하트 면도 찐득해서 이 찍찍이를 해도 그 두 면이 바닥에 그냥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면을 되게 부드러운 면으로 바꿨어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딱 깔끔하게 하트 이벤트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. 네. 하트 이벤트뿐만 아니라 오늘 좀 한 무대가 더 남아있죠. 마이크 드랍이 남았는데 아 그 마마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건 영어 버전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MBC는 딱 한국어로 하트 이벤트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평소에 하던 그런 행동들이라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. 팬분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좋고 굉장히 신났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.